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문동부입니다. 오늘은 원형 통발에다가요 들기름 짜고 들깨 묵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 고! 시청자 여러분 들깨 묵입니다. 준비물이 양파자루 하고요 통발입니다. 먼저 미끼를 넣어볼게요. 이게 들깨묵인데 양파자루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크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넣어주고 끈을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미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통발 두 개 놓을 거니까 두 개만 만들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대구로 가볼게요, 여러분. 출발!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영하의 날씨에요. 이렇게 계곡물이 꽝꽝 얼었어요. 항상 이렇게 여름 있을 때는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오다 보면요, 이렇게 작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 해마다 잡던 포인트고요. 오늘 포인트가 저쪽 안쪽으로 통발을 놓고요. 하나는 저쪽으로. 통발을 두 개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통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설치하겠습니다. 저기 얼음 밑에 저쪽 설치할게요. 자, 통발입니다. 미끼, 들깨물 넣고요. 양쪽으로 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넣고, 자, 첫 번째 설치합니다. 첫 번째 통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통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저쪽 가해 쪽으로 통발 설치하겠습니다. 항상 물 수심 조심하시고. 으차. 자, 갑니다. 으쇼. 자, 보시죠. 이렇게 가해 쪽으로 이렇게 얼음 밑으로 통발 설치할게요, 여러분. 자, 손 놓습니다. 저 밀어서 놓고 통발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얼음 설치하고요. 으차, 으차, 저렇게. 한 3일 있다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통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 밑인데요. 어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시고, 항상, 밑겸 조심하시고, 이렇게 헤빈 길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발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발로 차서, 우차. 자, 걷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잡히는 고기가요, 안 잡혔습니다. 요것도 통발도 이렇게 날씨 영향에 따라 고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통발 걷어볼게요. 깊으네. 야, 진짜. 허리까지 차. 다시, 머리 안 보이네. 얼음을 깨야 되겠습니다. 자, 깊어. 자, 걷어볼게요.
두 번째 통발입니다. 저가 이렇게 얼음을 깼습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자, 이게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운동인데 해마다 이렇게 고개 잡혔는데. 야, 무섭다. 조심하시고.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얼음 밑에 났어요, 이렇게. 어, 보시죠, 이렇게. 아, 꽝입니다, 꽝.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수천년들도 이렇게 영상 너무 믿지 말고요. 이렇게 한 여기는 일급수 계곡이라서 한 2월달이나 3월 정도 되면은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물고기 잡았을 때 참고하십시오.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